아직까지 운전자본 가입 안 하셨다고요? 9월달 내에는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돼요. 무조건!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. 구독자님, 미래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. 자, 운전자보험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셨을 것 같아요. 일단은 3년 전부터 운전자보험이 자부상이든 가부상이든 피부치든 여러 담보가 축소가 되면서 부랴부랴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을 텐데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. 저 보험왕 이번 달 8월 말까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. 9월달부터는 운전자보험이요. 벌금, 뭐 변호사 선임비, 교사처,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죠. 지금 현재는 20년, 10년 갱신형이든 아니면 새만기죠. 20년나 80세, 90세, 100세 만기로 가입이 가능한데요. 정말 아쉽게도 9월달부터는 20년 갱신, 10년 갱신, 갱신형 상품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비갱신형으로 새만기, 20년나 80세, 뭐 90세, 100세 만기로 원하신 분들은 8월 말까지만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보험사에서 왜 갱신형 상품으로 9월달부터 출시가 될까요? 일단은 나중에 손해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여러가지 보험회사가 불리하면 무조건 빨리 중단을 하기 때문에, 그리고 보험회사가 무조건 망가지는 상품들은 기존에 상품을 빨리 없애거나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셔라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,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. 자, 오늘 보험왕의 한줄평은요, 운전자보험 9월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세요.